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.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간밤에 있었던 그 뉴욕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는데요. 오늘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? 네, 우선 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. 네, 전일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, 뭐 깊은 롤러코스터를 탔죠. 장중 변동 폭이 한 7% 정도에 달했습니다.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려로 급락해서 출발을 했는데요. 여기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들이 발표되면서 아, 이 전쟁이 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. 그러면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. 전일 미국 시장은 전일 국내 시장과 금일 국내 시장에 합쳐진 부분을 하루 만에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미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화가 됐고요. 뭐 코인 가격이라든지 원화도 사실은 안전자산에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1202원까지 뭐 거의 9원 가까이 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200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. 전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거의 없었죠. 100개도 안 되는 상승 종목이 상승 종목인 만큼 대부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오늘 시장도 이제 저희도 뉴욕에 영향을 받아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자,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봐야겠습니까?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? 네, 우선은 이 기술주가 상승을 하겠죠. 이 박스권 하단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가 이 뭐 오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아 2650 정도, 요 정도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. 이번에도 이 정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면 이제는 박스권 하단이 지금 자리 정도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이 강화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은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고요.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안 끝났죠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시장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겁니다.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기술주가 오르겠지만 기술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또 박스권 상단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죠.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차분해지는 그런 시장,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다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, 항공이라든지 호텔, 여행, 엔터 이런 종목들, 리오프닝 관련한 주들은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